그러니까 우리나라 잘못된 권력 구조,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는 왕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민주성, 사고의 민주성. 권력은 같이 잡아가지고 잡은 권력은 나눈다는. 근데 그동안 대통령들이 권력을 다루지 못해.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놈을 골라야지. 술 많이 먹고 뭐 그러고 다 넘어가는데 잠 잘 자고. 여전히 술은 잘 드시고요? 이제는 술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언제? 이제 나이가 술 끊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늙어가지고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 병원에 들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집권입니다. 근데 우리 당이 지금 현재 뭐 지지율이 뭐 2% 3%대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훌륭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 단 사람이란 것은 장단점이 있는 거지. 단점 보완하면 돼요. 그 단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민주성, 사고의 민주성. 권력은 같이 잡아가지고 잡은 권력은 나눈다는. 그럼 권력을 잡으려면 권력의 생리를 알아야 돼. 권력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들이 권력을 다룰 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못된 권력 구조,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는 왕이 된 걸로 착각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우리 당의 잠룡들, 이 사람들에게 절대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안 돼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해버렸어. 우리나라 대통령 전부 실패했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대통령은 그러한 인성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강한 권력욕.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놈을 골라야지. 고르고 가르쳐야지. 나는 민주투쟁하다가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되었는데 독재정권 하에서 못난 선배들의 변절을 많이 봤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당생을 하면서 탈당하지 않겠다. 다른 당 가져가겠다 하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게 내가 참 마음에 아파요. 선거 페인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첫째, 선거 회의는 공천 잘못이에요. 공천 과정에 공천 관리위원장이 그만두는 그런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중도 우파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마음을 싹 돌렸어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듣는 여론하고 너무 다르다. 여론조사 잘못됐다. 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한 거지. 그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야,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자. 라는 입장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것이.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나 현실이야. 현 정권으로부터 온갖 압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축출 대상 1호가 돼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말하는 게 좀 예민해서 좀 말이야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선거는 지명도 높고 그다음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출마 선언도 안 하고 그런 뜻이 또 지금 현재 없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은 과연 본인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 상대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날 이 위치에 오기까지 뭐 출정한 능력이 있으니까 80 되신 분이 이런 큰 일을 맡아서 지금 중요한 일을 갖다 하시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님에다 출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김종인 대망론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본인 생각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네네. 그것도 그 판단을 국민한테 맡겨야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를 1년 10개월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하루에 행사에서 3번씩 만날 때도 있었어. 내 지역구인 영도가 문재인의 고향이나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지. 그리고 겪어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 사람이 수도분하게 순박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여당의 대표였고 선배고, 1년 선배고.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문재인 대표한테 많은 배려를 했어. 내가 자리도 양보할 때도 많았고, 또 바쁘면 니 먼저 해라. 뭐 항상 여당 대표 먼저 하는 건데, 니 먼저 해라고 하기도 했고. 그런데, 내심, 아, 대통령,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현직 대통령 놓고. 그건 안 될 사람 같이 보였어, 그때. 그런데 탁 돼버렸어. 저 잘해서 된 게 우리가 잘못해서 된 거지. 대통령한테 너무 불경한 이야기 한 거 아니야? 근데 과연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내가 보던 게 맞았단 말이야. 잘못하고 있잖아. 대통령 국정 운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살리는 겁니다. 근데 경제 안 좋잖아요, 지금. 시장 원리 입각해서 모든 걸 해야지. 친노동,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정책을 갖다가 펴니까 이게 될 수가 있나. 경제란 게 뭡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겠다는 성취 욕구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을 겁을 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돈은 절대 양지에 안 나오지. 투자 안 해. 하던 것도 중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지.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으니까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거치는 거지. 그러다가 또 복지 수준을 너무 올려버리고 그럼 정부 재정 지출은 많아지고 그럼 그 기업을 뭘로 막습니까? 국채 발행 아니면은 증세지. 그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지.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 와서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제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네네. 민주당이 의석을 좀 많이 차지했다고 오랜 관행이었던, 지난 30년간의 관행이었던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갖다 뺏어가는 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지.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 민주당이 퍼거지. 21대 국회 개원을 해야 되잖아. 그럼 대통령 신용연설 같은 것도 다 하잖아요. 그거 다 해야 됩니다.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국회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잘못된 것 같다가 알려야지. 이낙연 의원은 내가 민주투쟁 할 때 출입 기자였어요. 그래서 잘 알지, 그때부터. 네. 30년 이상 알아오는 사이지. 네. 그때 이제 뭐 아주 말진 기자였지. 그때부터 많은 대화를 했고 사람이 점잖고 또 지식이 풍부하고 또 자기 소신도 있고 뭐 오늘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총리로 그렇게 여러 가지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왜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총리로서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느냐. 이낙연 총리한테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건 막아야지 총리가. 이낙연 총리 그런 경륜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것은 알 수 있는 일이단 말이지.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냐. 우리 노선은 흔들리면 안 되겠지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유연성 너무 그동안 경직돼 있었거든요. 극우 노선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유튜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촛불혁명, 촛불혁명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거대한 인파가 모이는 힘을 발휘했다 이거지. 우파에서 우리는 왜 저리 못하느냐. 그게 이제 나는 유튜버로 나는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호랑이 등에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서 조그만 카메라 놓고 핸드폰 가지고 하다가 또 욕심이 좀 생기니까 좀 장비도 보강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수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수 올리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클릭수 올리는 방법이 유튜브에 빠져있는 극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고 또 보고 속 시원하게 말해 속 자기들은 속 시원하게 말 카타르시스를 해소한 예, 예. 말하다 보면 과격하게 나오고 과장 그게 발전해서 왜곡 근거 없는 뭐 이야기들을 이제 소설을 만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유튜브 보니까 부정선거의 배우에 김무성이가 있다 이랬나 그렇게 무책임한 걸 내놓는다니까. 그래서 그 이제 하나하나 보고 지금 고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생활 끝내고 나는 뭐 청와대도 있었고 정부에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내린 결론 중에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게 권력 체계 바꾸는 거예요. 경제, 코로나 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권력 구조를 권력 분산형 개헌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각제가 가야 될 길인데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해서 좀 싫어하죠. 정서가 안 맞죠. 대통령 잘못 뽑으면은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5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국민들 너무 긴 시간이에요. 또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국민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제도 보니까 대통령이 뭐 모든 걸 다 해버리잖아. 민주사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거든. 총리 장관들에게 재량권을 줘가지고 그런 자격 있는 사람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름 해야지. 그 잘못하면 인사로서 바꿔야지. 자기 국정 철학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근간으로 잘 해라.